다시 녹화할게요. 다시 두 번째 녹화. 자, 자, 1, 2, 3. 이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여줄 게 4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 여기가 아이템, 아이템 번호로, 아이템 인덱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데이터 인덱스다. 0, 1, 2, 3. 그러니까 여러분 포켓몬 데이터가 4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0번 데이터가 0번 아이템에, 1번 아이템이 1번 아이템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헤더 푸터를 추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된다? 4?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0번 데이터가 어디 나와야 되죠? 1번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0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헤더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푸터가 나오고 얘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와, 이것도 꺼졌어?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꺼 이거. 자, 이제 요 함수는 뭐냐면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게 몇 번 데이터냐라고 알려주는 건데, 자, 이게 몇 번 분야. 여기 보이시면은 포지션 0번이면은 지금 뭐라고 알려주죠? 야, 포지션 0번은 뭐다? 헤더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즈 플러스 1이 뭘까요? 데이터 사이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얘 데이터 사이즈가 뭐예요? 데이터 사이즈는 4죠. 4 플러스 1은 뭐예요? 5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뭐다? 푸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진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걸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다 날라갔네. 리사이클러 뷰 푸터. 자, 온 크리에이트 뷰홀더.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뷰홀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뷰홀더는 뭐다? 뷰홀더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배우가, 그러니까 배역이 4개라고 해서 4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화면에 어차피 한 2개밖에 못 보여주면은 뷰홀더는 2개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5만 개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한 줄에 몇 개 나오죠? 한 줄이 많아봤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여분까지 해서 다섯 개. 이러면 데이터가 5만 개라도 뷰홀더 다섯 네 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뷰홀더가 이제 몇 개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헤더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정도. 그 다음 푸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온 크리에이트 뷰홀더가 뭐다? 적절할 때 배우를 뽑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뷰 타입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 만약에 뷰 타입이 뭐와 같으면은 타입 아이템도 같으면은 네,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아이템 뷰 홀더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타입 뭐예요? 헤더면은 뭐 알려주면 돼요? 이거 똑같이 가고서 뭐 알려주면 된다? 포켓몬 헤더. 그 다음에 푸터면 뭐예요? 언제 이게 적절 실행된다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else if 한 다음에 마지막에 else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밑에 오류가 안 나죠. 자, 이제 요거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땐 헤더 만들고 어쩔 땐 푸터 만들고 예. 자, 여러분 얘는 총 몇 번 실행될까요? 얘는 오직 딱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다? 얘도 한 번밖에 실행 안 돼요. 왜냐면 그 푸터 관련된 뷰홀더 만든
일은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데이터가 5만 개든 6만 개든 한 대여섯 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온바인드 뷰홀더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온바인드 뷰홀더 여기 있네요.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폴더가 인스턴스 오브 아이템 뷰홀더, 이게 분장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분장은 분장인데 뭐와 관련된 분장이다? 아이템 뷰와 관련된 분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게 아니라 요 녀석이 뭐예요? 헤더 뷰 홀더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부터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 네. 홀더를 넘겨줄 때, 네, 헤더와 관련된 거면은 이렇게, 푸터와 관련된 거면 이렇게, 아이템 뷰와 관련된 거면 이렇게. 여기서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제 번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인트에서 포켓몬 인덱스가 따로 있어야 돼요. 포켓몬 인덱스는 포지션이, 여태까지 그냥 포지션 썼잖아요. 포지션 빼기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포켓몬 인덱스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 잘 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1번이 들어오면은 데이터 번호는 뭐죠? 0번. 포지션 0, 1, 2가 들어오면 뭐예요? 데이터 번호는 1번. 4가 들어오면은 3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뭐다? 그냥 여기다가 뭐 썼어요? 포지션 썼죠. 이제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된다. 요거까지 하고 이제 뭐 됐나 볼게요. 실행. 요거를 해야 우리가, 네, 사용자가 쓴 게시물 인스타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뭐야 이거? 오류났네? 61에서 오류났대요. 이거는 오타를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가 0번, 아이템이 1번, 푸터가 2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알아서 타입이 헤더면 헤더와 관련된 거. 매치랩 찾으려 했어. 그 다음에 푸터다. 그러면은 푸터와 관련된 거. 매치랩.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아이템, 이것도 맞고. 홀더가, 이거 헤더다. 홀더가 푸터다. 아니다. 그러면은 아이템 뷰로 해놓고서 포지션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하는 건 맞죠, 당연히. 헤더부터 추가됐으니까. 아이템 비홀더는 이렇게 생겼고, 전두명을 뒤로 고칠게요. 뭐 의미는 없지만. 제가 왔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오류를 까보겠습니다. 클리어 한 다음에 실행.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61인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0이라는 건데. 그쵸? 여기가 0이라는 건 뭐예요? 포지션이 0번일 때 여기로 오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요걸 잘못해준 거지. 데이터 사이즈 플러스 2 하는 건 맞아요. 0번이면 뭐예요? 헤더 0. 하이 푸터. 이게 제대로 안 먹었나? 아닌데. 오버라이드 걸었으면 이게 되는 건데 무조건. 포지션이 0번이다. 그러면은 헤더가 와야 되는 거고. 타입이 헤더다. 뷰 타입이 헤더다. 그러면 아, 이 뭐야 이거. 왜 다 아이템을 돼 있어? 이게 오타 났네요. 그쵸? 헤더 뷰. 그다음에 이거 뭐야? 푸터 뷰죠. 얘는 아이템 뷰홀더가 아니라 이게 뷰홀더, 뷰홀더. 이렇게 해야죠. 다시. 자, 헤더 푸터 나오죠?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야, 사실 여기 포켓몬 더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 쫙 보이고, 더 쫙 보이고,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git status git add.jump 쓸게요. recycler view에 header부터 추가.